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말들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으셨습니까? 상처를 준 말은 세월이 흘러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 우리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때 그 말을 하던 목소리, 그 얼굴은 물론이고 손짓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죠. 몸에 생긴 상처는 수술해서 없애든지 뭐 문신을 해서 가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평생 어찌할 도리 없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살면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말, 첫 번째, 넌 그것밖에 못하냐? 자신이 정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면전에다 대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주듯 내뱉는 말이 평생 가슴에 박힌 못이 됩니다. 교육자임네 하는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해대서 어린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를 주죠. 교육자도 아닌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말, 두 번째,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힘 약하고 마음 여리고 대들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 필요했겠죠. 모든 잘못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들은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술책에 우리는 마음을 다쳤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말, 세 번째, 너는 대체 잘하는 게 뭐니? 아니 언제 관심이라도 제대로 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내게 맞지도 않은 일, 서툰 일, 처음 해보는 일, 끔찍이도 싫어한 일들을 시켜놓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대체 잘하는 게 뭐냐고?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이제 와서 그걸 묻는 당신은 대체 누구며 지금까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뭘 한 겁니까?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말, 네 번째, 너를 낳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사람 중에 의외로 엄마가 많이 꼽힌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깝기도 하고 특히 어렸을 때는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겪게 마련이지만 가장 사랑을 많이 기대하는 엄마로부터 모진 말을 들었으니 아이의 충격 또한 컸을 게 분명합니다. 한 아이가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기대했던 만큼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아서 미안한 마음에 하루는 엄마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유, 엄마가 나 없었으면 많이 편안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글쎄, 그러게, 너 없었으면 엄마가 정말 편했을 거야. 이러더랍니다.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아이에게 꼭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요? 부모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출생을 저주받는 그런 말을 듣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말도 없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말, 다섯 번째, 너는 이것밖에 못 배워서 왔니? 신혼 초 모든 게 낯선 환경에 놓여져 어려운 시절을 보낸 우리 며느님들께서 제일 서럽게 들었을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서툴고 또 결혼 전에 해봤다 해도 시댁과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 시절 시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만 골라서 해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신들의 시어머니로부터 또 그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부터 들어서 가슴에 빗으로 꽂혔던 말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사정이 바뀌었다고 며느리에게 그 한풀이를 하는 거죠. 질책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닌데 친정까지 들먹이니 서러움도 이만저만 복받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절에도 며느리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슬쩍슬쩍 비수를 날리는 시엄마가 계실까요? 우리 채널에서야 며느리가 상전인 세상이다라고 말하지만 며느리들 모인 곳에 가면 꼭 그렇지만도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말, 여섯 번째, 마지막. 내가 너를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평생을 사랑해 주겠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배우자로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런 말을 들으면 서럽고 상처받지 않을 상대는 없을 겁니다. 오갈 데 없는 거지로 취급한 거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 말을 하기 전에 분명히 자신이 못마땅해 하는 점을 비아냥거리면서 했을 게 뻔하니 그 상처는 이만저만 큰 게 아닐 겁니다. 정말 이 말을 한 상대가 모르는 것은 누가 누구를 딱한 마음으로 데리고 사는지 그 진실을 모른다는 거겠습니다. 한번 정말로 누가 누굴 데리고 사는지 말해봐 한번 우리 진짜.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습니다. 인간은 서로 연민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연민을 느끼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사이코패스일지 모를 일입니다. 혹시 자신보다 어린 사람, 약한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비수를 꽂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남이 내 가슴에 꽂은 비수와 함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말로 마음을 전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